돌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신과 아토말스에서 협업해서 만든 전문 FPV 레이싱 드론인 시걸 FPV 드론입니다.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본체, 고글, 조종기, 그리고 배터리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 그리고 FPV 드론 안에 있는 요 렌즈까지 포함되어 있는 Ready to Fly 제품입니다. 모토에 가드가 있는 시네후프 스타일이고요. 이신과 아토말스가 협업한 제품으로 가격은 275불, 대략 한 33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품 구성에는 이렇게 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따로 저장할 때 쓰는 이 삼색 케이블 선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는 FPV 드론이다 보니까 이제 850mAh 45C짜리 4셀짜리 배터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기는 여기 밸런스 차저가 들어가 있어서 4셀, 3셀, 2셀까지 전부 다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사나 이런 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 키트가 있고요.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기 플라이트 모드하고 라디오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조종기를 그냥 별도로 사용을 하신다라 그러면 여기 있는 멀티 프라이스카이 D16 모드로 쓰는 여기 바인딩 하는 법도 따로 코드 번호가 따로 있으니까 라디오 마스터 같은 것들 여기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베이스는 15.8cm 정도가 되고요. 프레임 자체는 가로 세로가 한 19.5하고 22.6cm 정도가 됩니다. 배터리 제외했을 때 무게는 198g 정도가 되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카메라는 Foxer Razor Nano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만약에 망가진다고 해서 새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대략 한 18불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는 아톰 RCA 2004 2700kV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브는 젠팬 90mm짜리 넣으시면 되고요.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데 스카이존의 5.8GHz UFL5025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850mAh짜리 45C 4셀짜리 14.8V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 가지고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한 9분 15초, 대략 한 1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로는 좀 부족하니까 저는 이번에 여기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 게 펌플라이, 요게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투 펌플라이고 4셀짜리 100C입니다. 이 뒤쪽 번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를 좀 일정하게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은 1550mAh짜리를 사서 대략 요거 하나 가지고 비행하시게 되면은 비행시간은 한 대략 한 18분 정도가 됩니다. 요거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더, 한 개 더 사서 이렇게 배터리가 세 개니까 요렇게 하면은 대략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글 같은 경우에는요, 4.3인치짜리 고글이 들어가 있어요. 해상도는 480x272 LCD가 들어가 있고, 요 고글 자체는 이스인 브랜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코브라 라이트 FPV 고글이라고 이게 따로 팔고 있는 게 있어요. US달러로 한 108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원 정도가 되고요. 특이하게 이제 여기가 전원 버튼이고, 그리고 모드 변경하는 거하고 선택을 할 땐 요 다이얼을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영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당히 퀄리티가, 해상도가 괜찮게 보여집니다. 제가 직접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인딩 하는 방법은요, 여기 이제 요거 항상 왼쪽에 있는 스로틀은 내려놓은 상태, 그리고 이쪽은 버튼은 전부 다 밑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인딩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암이라고 그러는데 얘 올려주게 되면 이 프로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얘 버튼은 이쪽으로 안티플립이라고 해서 뒤집어지는 거 방지하는 거를 이쪽으로 올리면 되는 거고요. 모드는 에어 모드라고 해가지고 얘는 센서 모드고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아크로 모드로 바뀝니다. 아크로 모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에어 모드인데 에어 모드와 아크로 모드의 차이점은 아크로 모드는 모터 자체가 안 도는 건데 에어 모드는 이 상태에서 그 모터가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은 얘를 올려주게 되면 이제 모터가 회전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전원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스카이 존이라고 뜹니다. 근데 해상도가 생각보다 엄청 밝아요. 앞서서 제가 리뷰했었던 베타 FPV 세투스나 아니면 이맥스에서 나온 타이니어크 2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 충전은 18650짜리 배터리를 새로 사셔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18650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충전은 USB 요 단자로 그냥 끼워서 충전하시면 되는 거고 녹화를 할 때 32기가짜리 메모리까지 맥시멈 서포트를 해주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요 드론에 있는 요 카메라를 통해서 구글이 받는 영상을 그대로 이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을 착용하시게 되면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왼쪽 하단에 있는 배터리 전압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동영상을 촬영한다 그러면 이 동영상 버튼을 얘를 눌러주게 되는 거거든요. 누르게 되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왼쪽 상단에 녹화 중이라는 게 뜹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꺼지게 되고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채널을 찾을 때는 이 버튼을 그냥 눌러주시게 되면 채널을 돌리면서 가장 좋은 거를 이렇게 찾아서 그냥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용량을 큰 거를 사시게 되면 요 아마 이게 틀릴 거예요. 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XT30 컨센트 타입이에요. 그리고 1500mAh짜리 얘는 이게 XT60입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XT60 to XT30. 그래서 XT30은 페이메일이고 XT60은 메일 어댑터를 별도로 사셔가지고 끼워주시게 되면 오랫동안 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FPV 드론 중에서도 흔들림이 있어서 영상 촬영이 굉장히 힘든 기체도 있는데 꼭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디 자체가 여기가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카본이 깨진다라고 해도 저렴한 비용으로 부품 가격이 얼마 안 해요. 이 휠베이스 바디 전체 여기 있는 거를 다 바꾼다라고 해도 한 49불, 6만 원이면 되고 모터 하나 개당 한 19.5구불, 24,000 원입니다. 본격적인 레이싱 드론에 입문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가성비의 해저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레이싱 드론 이제 풀 세트를 맞추면요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얘는 33만 원이면은 보통 한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도 훌륭하게 레이싱 드론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다 이제 고프로 같은 거를 다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고프로 마운트를 갖다가 여기다가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고프로를 다시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비행에서 이거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한번 떨어져서 여기 있는 프롭이 깨졌습니다. 근데 프롭이 하나 깨졌는데도 비행이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텐션이 좀 있어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얘를 꺼주게 되면 바로 모터가 정지하니까 추락과 동시에 암을 해제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끌 때는 이런 식으로 끄면 되고요. 실제 제가 비행 영상 찍은 거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레이싱 드론 다른 거 사시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 사시게 되면 되게 재밌게 날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이싱 드론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저도 아크로 모드는 처음이라서 그리고 저 기체가 3.5인치짜리 레이싱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체 성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글 쓰고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은 이렇게 올리고 괜찮아? 바로 프로필 깨져버렸습니다. 어머, 조폭 안 갖고 왔는데. 아, 깨졌어? 응, 속에 지금 하나가 날라왔어. 어떡해? 응? 알면 되긴 했는데. 안 가져왔어 근데? 응. 있긴 있어? 그거 없으면 못 날라? 못 날겠지? 어렵다. 어려워? 그래도 막 그렇게 불안정해 보이진 않았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보호 케이스를 했는데 보호 케이스 여기가 갈려가왔어. 그럼 화면에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 그렇겠지. 렌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얘는 한번 갈아봐야 되겠어. 갈면 더 심해질 걸. 와, 그 잠깐 떨어졌다고 그 정도의 데미지야? 처음 비행치고는 나쁘진 않았는데. 응. 시네오프라고 가드가 있는데도 떨어지니까 깨지는구나. 너무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그쪽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모양이 멋있진 않아. 이게 레이싱 드론의 모양 자체. 이렇게 생겼어. 원래 다? 아마 못 날릴 거야, 이거. 시도해봐. 안 되겠지, 근데. 조종이 돼? 엄마야. 소리가 되게 무섭겠다. 이게 깨졌는데도 날기는 하네. 근데 안 하는 게 좋지 않아? 어이, 습기 같지 않아? 그래? 안경을 벗으면 어때? 그러면 보이는 게 없나? 저쪽으로 보내면 찍을 수가 없어. 아, 어떡해. 비행을 해봤는데 기체 자체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했던 레이싱 드론하고 실제 비행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습을 좀 더 하고 레이싱 드론 아크로모드를 좀 해야 되겠다. 재밌기는 하겠네요. 일단 오늘은 그 프롤비 여기 하나가 깨진 상태라서 더 날리면 기체가 망가질 것 같아서 여기서 철수를 하고, 그리고 비행기 날리는 거나 조금 보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비행기들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멋있다. 날씨도 너무 좋아 오늘. 자, 우리는 오늘 레이싱 드론은 철수를 하고, 그리고 비행기 구경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날린다.